눈 개승만은 장미과 쌍떡잎 식물에 여러 해살이 불로 높은 산악지대에 자생하는 풀입니다. 눈 개승만은 눈 산승마, 삐뚝발이라고 부르며 울릉도 지역에서는 삼나물로 부릅니다. 눈 개승마 열매는 7, 8월에 익는데 열매는 주로 관상용으로 사용되며 이른 봄 어린 순을 채취해 데쳐서 말린 다음 묵나물로 만들어 먹으면 맛이 일품입니다. 눈 개승마는 지역에 따라 노란색 꽃과 흰색 꽃이 피는데 맛은 두릅, 인삼, 소고기 등 세 가지 맛이 날 정도로 풍미가 좋으며 인삼의 효능에 버금갈 정도로 약효도 뛰어납니다. 눈 개승마는 성질은 약간 차가운 편이고 맛은 약간 쓰면서 달고 단백질, 사포닌, 섬유소, 칼슘, 인,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U, 베타카로틴, 나이아신 등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눈 개승마는 한방에서 자양강장, 기력회복, 피로회복, 해열작용, 편도선염, 근골이 아프거나 뼈가 아픈 곳 또는 타박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눈 개승마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성기능 강화에 좋은 효능입니다. 천연 자양강장제로 쓰이는 눈 개승마는 남자들의 정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는 약재입니다. 특히 기력이 쇠하거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눈 개승마는 피로회복, 자양강장에 도움을 주는 약재입니다. 항소화성 궤양인자인 비타민 U는 위의 점막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U는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라딘의 생성을 촉진하고 위산이나 다른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을 완화시켜주어 위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성인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밀도 LDL 콜레스테롤인데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이는 성질이 있어 제때 제거하지 못할 경우 혈관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혈관을 막아 각종 혈관 질환과 성인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눈 개승마에는 베타카로틴, 사포닌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체내의 중성지방을 배출시켜줍니다. 그리고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고 저밀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 개승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와 염증,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눈 개승마에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소화액에 분해되지 않고 장에서 수분을 머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금세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눈 개승마는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또한 눈 개승마는 변의 무게와 양을 증가시켜 배변 활동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눈 개승마는 염증을 다스리는 약재로 주로 기관지염이나 호흡기에 발생하는 염증을 다스리는 데 좋으며 그 이외에도 편도선염이나 비염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눈 개승마는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간의 해독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눈 개승마는 성질이 약간 차가운 편이라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섭취하면 좋지만 몸이 차가운 분들과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수족냉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과다 섭취 시 복통, 구토, 복부팽만,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 개승마는 가을에 전초를 채취해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 6g을 물 2리터에 넣고 달여서 하루 2회씩 아침 저녁으로 여러 날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삼에 버금갈 정도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자양강장제인 눈 계승마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